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2017 교회교육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명성교회가 10년째 개최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강사론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 프린스턴 신학교 마크 드브리스 목사가 나설 예정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창학 1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통일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번 행사에선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통일선교연합을 논의합니다. 또한 앤드류영 전 유엔대사와 폴러신학교 세바스찬 킴 교수의 주제 강연도 진행됩니다. 서울기독청년연합회와 국가기도운동 등이 주최하는 제8회 홀리위크가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엔 이용규 선교사, 김영재 목사, 손인식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창립 50주년 기념도서 씨가 자라 나무가 되듯이를 발간했습니다. 한교회는 내달 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출판 감사 예배를 갖고 연합회의 사명과 시대적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